7월이 됐습니다. 7월 1일 이제 하반기에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레벨업할 수 있을 거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일단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선 과연 어느 쪽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어떤 쪽에 더 우세할지 이것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도 많이 바뀔 수 있는 상황. 정치적인 리스크가 프랑스 쪽에서도 좀 발생하고 있는데 1차 조기 총선 투표에서 극우정당 국민연합이 승리할 거다라는 이런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결선 투표가 어떻게 될지도 유럽 쪽의 시장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하고 분위기를 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하반기 출발 첫 거래일 오늘 마켓 스탠바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GC인포 박수범 대표,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하반기의 첫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김민수 대표님부터 하반기의 첫 거래일 어떻게 준비하고 개장년 탑3 뭘로 보시죠?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하반기 쪽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수도 그냥 선방했는데 지수보다도 쏠림에 대한 심화가 상당히 컸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되는 종목만 됐고 되는 섹터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하반기에는 지수의 상승과 함께 다 같이 확대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솔직히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쏠림의 심화 장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그에 대한 흐름들 계속 또 시장의 주도적인 섹터 흐름들 맞춰가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실적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나온 한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게 되면 트리플 약세, 생산 설비, 소비 모두 다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하반기는 전통적으로 금투세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확실성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일단 결론적으로는 되는 종목들을 잘 찾아서 되는 섹터와 함께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는 하반기 주도 섹터는 뭐가 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기존의 주도적인 섹터들을 보게 되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또 전력기기, 화장품, 음식료, 뭐 또 동해 석유가스전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의 섹터 흐름들이 계속 하반기도 지속력을 가져가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대한 새로운 변수들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난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마 그런 쪽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어떤 주도주가 나타나기 위한 뭐 매크로 환경이나 이슈들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기존의 주도주가 계속 시장을 끌고 간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를 체크를 하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흐름들은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무엇보다 오늘부터 이제 제조업 지표들 월 초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에서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좋게 나오면 오히려 금리 인하가 멀어질 것이다 라는 부담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의 동력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 선을 잘 타는 지표가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 주 말에 가게 되면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전까지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있다 보니까 좀 시장이 정체된 모습들을 보이다가 고용지표와 함께 시장의 방향성들을 좀 가로지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좀 약간 부진한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계속 연결돼서 나와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당길 모습들로 보여질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에 중요한 어떤 가이던스를 보여준다라는 쪽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 대표는 하반기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시면서 섹터 쏠림 현상이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주요 일정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은 세 가지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CXL 관련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CXL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CXL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프로토콜을 하나로 하면서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만들면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뭐 CPU가 되었던 메모리가 되었던 서로 간에 대량의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좀 더 빠르게 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2019년도에 컨소시엄이 만들어졌어요. 뭐 AMD도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보면 AMD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글, 애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뭐 빅세븐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아무튼 빅테크 기업들이 다들 지금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기업들 또한 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CX에 관련된 이제 D램, D램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 CX 2.0이라 해가지고 메모리 쪽은 이미 시스템 반도체 쪽보다는 좀 더 강하게 좀 뭔가 제품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CPU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좀 따라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CPU가 그게 맞는 CPU가 좀 만들어진다면 CX의 시장이 좀 커지지 않겠냐. 2022년도만 하더라도 170만 달러 시장이었는데 2028년 이제 앞으로 이제 4년 뒤에는 158억 달러 정도까지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뭐 지난주에 잘 움직였습니다. 뭐 OK전자를 비롯해서 엑시콘이라든가 테크닉이라든지 네오셈이라든지 오픈 엣지 등과 관련된 종목이 잘 움직였다는 부분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엔터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최근에 엔터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약했어요. 약한 흐름들에 있어서 다행히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좀 물량들이 좀 수급들이 좀 양호하게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하이브를 비롯한 하이브 SM 뭐 그리고 JYP, YG 엔터를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하이브에서 새롭게 런칭을 했죠. 캐치 아이라는 또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걸그룹이 또 보여줬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7월 달에 보게 되면요. 뭐 베이비몬스터를 비롯해서 뭐 지금 에스파 그리고 뭐 TXT 뭐 그리고 뭐 계속해서 지금 이제 뭐 하이브 뭐 JYP 소속의 이제 아티스트들이 7월 달에 상당히 많이 좀 활동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 콘서트도 많이 열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 종목들의 뭐 기술적 반등이 되었든 아니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추세적인 반등이 되었든 일단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에 묻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식품 관련 주들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식품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해외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가 뭐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국내 시장에서도 식품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한 이제 전 세계적인 좀 현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거기에다가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식품하면 내수 시장에 대한 포커스만 좀 바라봤던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상당히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변화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2024 K푸드 뭐 도쿄에서 페인 도쿄에서 이번에 좀 컨퍼런스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일본인들이 좀 냉동 만두라든가 냉동 잡채 헛개차, 뭐 대게장, 뭐 핫도그 등에 대한 이제 일본 소비자들의 관심 쪽은 높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계약된 물량만 하더라도 660억이 좀 넘어섰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제 해외 쪽에서 식품에 대한 수출 물량은 꾸준하게 아직까지도 열려 있고 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개장전 탑3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길게 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기대해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 가는 업종이나 종목들에 여전히 좀 쏠림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거기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